가평군은 청평오리 주택지 침수와 관련 조사 결과를 제29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5일 가평군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날 집행부의 박재홍 기획감사 담당관은 8월 3일 침수 원인은 우수배수 시설 기준을 초과한 집중호우로 그리고 8월 5일 침수 원인은 토사, 쓰레기, 벌 등이 배수펌프장 내 세목스크린 일부 막혀 현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은 세목스크린 일부 막힘 현상을 놓고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냐고 묻자 보고자는 에라는 대답을 던져 본회의장이 한동안 술렁이면서 집행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날 답변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9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했으며 해당 지역은 청평면 청평리 619-39번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금해 집중호우로 인근 지역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와 자갈 그리고 낙엽 등이 국도 37호선 유형 축구로 우수가 배제되는 것을 방해함에 따라 국도를 통해 본 침수 지역으로 일시에 다량의 토사와 우수가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8월 3일에 발생한 침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평군 우수 배수시설 기준이 시간당 1.99mm를 초과했고 이는 우리군 우수 배수시설 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 5일에 발생한 침수 원인을 조사한 결과 8월 4일 23시쯤 시간당 35mm 집중호우 시 토사, 쓰레기, 펄 등의 유입으로 배수펌프장 내 세목스킨 막힘으로 인해 재차 침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동을 했죠. 예. 배수 여부가 작동이 됐고 그 다음에 현 의원이 파악하고는 배수펌프 구조 4대가 작동을 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그때의 침수가 2.5m 침수가 발생한 원인은 그것은 현재 지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수 배수시설 기준을 초과한 일선 집중호우 인해서 자연적 지형적으로 아마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네. 자 8월 3일날 집중호우가 왔다고 쳐요. 그런데 네. 8월 5일날 보면은 시간당 그때는 35mm의 비가 왔어요. 네. 훨씬 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침수가 다시 발생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라고 보시죠? 인근 지역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와 쓰레기, 뻘 등이 유입돼서 세목 스크린을 막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청소가 불량해가지고 이물질들이 껴가지고 유수비로 물이 유입이 안 됐다.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 소홀입니다. 맞죠? 네. 예, 그거를 8월 4일날이나 8월 5일날 왔을 때 세목 스크린을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제거했으면은 분명히 유수비로 물이 배수가 되겠죠. 그죠? 배수가 돼가지고 또 모두 보장을 한 게 아닐까, 배수펌프가. 엄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8월 5일 날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8월 4일 날 그 스모스크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8월 5일에는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3일 날 집중적으로 이 지역인들이 피해를 보셨어요. 근데 8월 5일 날도 재차, 이런 침수가 발생을 하니까 주민들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관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도 당연히 있다. 그 다음에 8월 5일 날은 인재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가평군에서 그럼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안전진앙과와 하수도사업소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내년도 예산에 각각 반영해서 시설 개선하고 개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그 다음에 수재의용금 100만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우리 가평군을 기탁한 거 200만원, 그 다음에 코로나에서 재난지원금 안 받아가신 거에 대해서 가용해가지고 그거를 107만원에서 255만원까지 차등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총 607만원에서 755만원까지 이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물적 피해하고 정신적 피해부담까지 한 4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면은 저희가 한 2억 4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웃돕기 성공 추가가 있죠, 지금. 아, 그건 저희 처가에서 약간 그. 제가 본 의원의 복지정책과에 파악을 해보니까 1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지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을 해서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 주민들하고 집행부가 하고 있는 그 간극이 좀 해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총병 우리 주민들은 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의원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소송을 붙이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담당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처 방법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억 5천하고 1억 5천 정도의 간극이 생기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지원해줄 방안은 없습니까? 이 그 수익비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뭐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원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좀 고민을 해보고 가용 자원이 있으면은 이게 어차피 뭐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리적으로는 인정을 했으니까 인재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회안을 가지고 청평우리 주민들이 더 쉽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비가 많이 오는 해가 많아요. 여태까지 2011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하루에 1,119mm가 왔어요. 뭐 올해보다 훨씬 많이 왔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침수가 안 됐잖아요. 그 말씀한 대로 지금 또 백파도장이 발리된 지가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시설개선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더 많은 비가 왔는데도 괜찮았는데 2020년도 한 100mm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그때는 안 잠겼는데 지금은 잠겼잖아요. 이번에는 그 말씀드렸지만은 국도 위쪽에 산사태에서 화산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토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빨리 이거를 조치를 취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그 수해 지역에 총평이 난 걸 아까 그 기획관이 얘기할 때 인재라고 내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자신있게 대답해. 피해가 8월 3일에 발생했고요. 직종으로 발생한 거고 그때는 아시겠지만은 산사태등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보다도 비가 와닿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재해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의원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까? 아, 그거는 8월 5일 날 그 스크린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인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 그 부분만 그렇죠, 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걸 통째로 인정하는 꼴이 돼갖고 물론 이제 그런 그건 이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그 쉽게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는데 8월 5일날 대목 스크린 막힌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리자로서 사실 그 부분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책임지지 못할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예.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본 거는 유도시문이 아니고요.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 의원께서 대답에 신경을 해야 되는 건 물론 맞죠. 집행부를 대표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있는 팩트가 8월 3일 날은 밀정동에다 침수가 됐고, 8월 5일 날은 또 침수가 됐어요. 그거는 제목 스크린의 청소 분량으로 인한 거는 맞죠. 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관리소비 바로 인재였죠. 대해서는 관련된 거는 인정을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대충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기획관님. 본인이 정확히 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판단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언론이 다
보도가 났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갖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인재라고 인정한 부분은 새롭스크린이 막혀 있었다 하는 거를 8월 5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8월 3일 날 시간은 26mm 후에서 환자대가 일상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목스크린이 막혔다는 사실을 8월 5일 날 이제 확인하신 거잖아요. 예. 8월 4일 날 뭐 밤 11시에 시간당 35mm 후에 의해서 이제 새목스크린이 이렇게 막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8월 4일 날 11시, 밤 11시에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새목스크린에 대해서 거기 현장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막혔다고 어떻게 그냥 장담을 하시는지. 8월 3일 날은 배수펌프가 가동됐고요. 8월 3일 날은 돌아갔어요. 네, 바로 됐고 8월 4일 날은 강과 저거사에 가동 안 했지만 8월 5일 날 아침에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3일 날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66mm이면 엄청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수에 하려는 그 유입되는 저기 그 토질량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 세목스크린 쪽에 한번 확인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확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았을 때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산사태도 있었고 침수 현상도 있었고 그 전에 토사물도 육안으로 보이는 게 그만큼 있었는데 8월 5일 날 그때 돌아가지 않은 기계 돌아가 작동하지 않은 그 시점에 확인이 된 건지 그 전에 확인이 된 건지 8월 5일 날 그 하수 사업소에서 그 하수 발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준설을 하고 알아주면 불구하고 그 스크린 쪽에 있는 부분이 직성 쪽에 물이 안 빠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그때 확인하게 됐습니다. 가수 준설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본인 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도 어쨌든 관리 소홀이다. 두 번째 8월 5일 날의 그 침수는 저도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부에는 거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특허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름망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안전재난과장님하고 그 하수도 사업소장님한테 그 아이디어 상품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아주 대단한 그 관련 분야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뭐 가평군에도 설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장소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 근처라든가 또 시장 등 그런 데 보면은 쓰레기통이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이 빗물이 찢어져서 큰 데 모여있다가 맨홀이 넘치는 그런 방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건 뭘 말하냐면 맨홀이 그만 미세한 것 때문에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거름망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제진기를 설치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한 것과 동시에 거기서 거름망에서 1차 걸러주면은 그런 오작동이라든가 그 막힌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측근부에서 영종을 손해배상을 들어요. 예. 맞죠. 지금 본 의원이 아까 보면 그 청정 배수지도 영종을 손해배상을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대인만 들었어요. 대문이 들었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이런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거는 우리 기획단장님께서 영종을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폐수지에서 대인사고만 들어있고 대문사고나 그 다음에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이럴 때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알겠습니다. 그 산단부서의 그 회계과에 그 용적을 손해보험 가입 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 플러스 대문도 가입자로 되어 바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정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